안녕하세요. 네, 성천 아카데미 추계 강좌 철학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대륙 철학인데 저희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고 다음 주제로 대륙 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모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비트겐슈타인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셨고 또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모순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형식 논리적인 피엔 나피가 아니라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라는 이 문제 상황을 모순이라고 하셨고 그게 철학의 문제의 형식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는 게 형식 논리적인 피엔 나피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면은 반드시 그런 형식으로만 제시되지 않는 철학의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모순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철학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학의 문제는 모순의 형태로도 또 그렇지 않은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드는 게 그 이해에 빠를 것 같은데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물론 주제는 정의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내용면에서 보자면 자유와 평등 사이의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도 그 철학의 문제를 모순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자유와 평등 사이의 일종의 모순 관계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라는 게 모순의 피엔 나피라는 형식 논리적인 모순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 같은 예시를 제시하신 거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지만 이 문제를 비트겐슈타인식으로 자유와 평등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도 다시 또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철학의 문제를 모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켰고 이걸 철학적 탐구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죠. 모순의 시민적 지위 또는 시민 세계에서의 모순의 지위 이것이 철학의 문제이다 라는 말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순의 시민적 지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론할 때 유념해야 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튜링과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논쟁은 철저하게 형식체계 안에서의 모순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체계 안에서의 모순은 일상적인 삶의 공동체인 시민사회로부터는 유리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민사회는 형식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수학이나 논리학에서의 모순이 아닌 실제 철학에서의 모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모순은 형식체계에서의 모순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민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모순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다루고자 했던 모순의 시민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서의 모순, 우리의 철학에서의 모순, 이게 모순의 시민적인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모순,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적인 단순히 피엔 나피의 모순이 아니라 삶에서의 모순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문제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인데 그래도 비트겐슈타인이 피엔 나피라는 이 형식 논리학적인 그 틀을 아예 그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엔 나피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여러 어법들 사이의 모순, 규칙 따르기 문제, 또 사적인 언어가 초래하는 모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독일의 대표작에서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그래서 행간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읽으면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의 문제를
그 청년 시절뿐 아니라 그 다음에 형식 체계에서의 모순의 문제뿐 아니라 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 여러 그 갈래길에서 마주치게 되고 그것을 그 해소하는 데 그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칙 따르기 문제, 그리고 사적 언어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사적인 감각이라는 건 something도 아니고 nothing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모순의 형태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뭐 여전히 중요한 철학자이고 또 20세기 분석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오전적인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분석 철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많이 읽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내용 중에서 티모시 윌리엄슨이라는 유명한 분석 철학자가 쓴 글 중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여기로 왔는가라는 분석 철학의 역사에 대한 자기의 약간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그 짤막한 논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글에서 티모시 윌리엄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70년대 이후로 영미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력이 아주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트겐슈타인의 강력한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공포 요인이 돼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을 함부로 이제 비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다 보니까 누구나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맞설 수 있게 됐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과격한 사례로는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 철학 교수 중에 이제 스콧 샤피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약간 조롱조롱 비트겐슈타인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말쟁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물론 거기 그런 트위터를 올리니까 거기 반발해가지고 토론토 대학교 철학 교수인 세르지오 테넨바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세기에 가장 흥미로운 철학적 작업,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인 거죠. 거기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박 글도 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윌리엄슨이나 사피로나 테넨바움의 이런 글들이 오늘날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영미 철학에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왜 오늘날 영미 철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그다지 좀 주목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세속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탈콘트 파슨스의 그 명저 사회적 행위의 구조라는 작품을 보면 사회학에서 많이 읽혔던 대표적인 파슨스의 작품이 하나인데 그 사회적 행위의 구조의 첫 페이지에서 파슨스는 지금 누가 스펜서를 읽느냐 라는 크레인 브린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슨스는 스펜서는 죽었다 라고 단언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을 파슨스와 브린턴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파슨스나 브린턴을 읽느냐. 파슨스의 뒤를 이어서 사회학계와 철학계를 풍미했던 하버마스조차 아직 살아있음에도 그 영향력은 이미 현저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유석 씨가 잘 지적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철학학술지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을 다루는 논문은 편집장이 게재를 꺼리게 됩니다. 너무 많이 연구되어서 식상한 거죠. 그렇게 잦아들어가던 불꽃을 되살려낸 게 규칙 따르기로 알려진 크립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잊혀지는 이유는 틀려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저 식상해서인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상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게 맞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새롭기 때문에 그저 새로워서인 경우도 있음에 유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주의라는 시대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비트겐슈타인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웠던 형세였고 비켄슈타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혁신적인 사유를 담은 불교가 정작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도도한 전통에 막혀서 소멸하게 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석가모니 생전에 석가모니 당신이 이를 이미 예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잊혀져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970년대까지 너무 많이 연구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냥 이제 식상하다고 생각해서 잊혀지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학주의라는 거대한 미시대의 흐름에 비트겐슈타인 혼자서 맞서기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오늘날 영미 철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더 이상 읽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자꾸 부활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오늘날 재발굴되어야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수학 철학을 자신이 공언한 주요 분야로 꼽았던 것만큼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절반 이상이 수학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런데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 방치되었던 수학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원고를 모두 수록해서 무삭제본 수학 철학 유고가 5권으로 차례대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수학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재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토론했던 비트겐슈타인과 튜링 사이의 논쟁, 비트겐슈타인과 괴델 사이의 논쟁도 수학 철학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도 그 무삭제 출간본 나오길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겐슈타인도 인간인 이상 아주 완벽한 철학을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시도했던 세계의 논리적 구성작, 이게 이제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죠. 뭐 예를 들어서 카르나비 쓴 세계의 논리적 구조학, 넬슨 문만이 쓴 현상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한 사람인 데이비 차머스가 최근에 출간한 세계의 구성, 뭐 이런 작품들이 계속 그 비트겐슈타인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위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내는 작업은 별 쓸모가 없어서 더 이상 주목받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학의 체계를 흉내는 시대착오적인 형이상학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의 평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문고 같은 전기의 사유들, 그리고 그 사유를 받아서 이어져 내려오는 카르나, 군만, 차머스, 특히 차머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려는 작업들은 좀 극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날의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잘 계승하고 있는 철학자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탁월한 후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여전히 고독한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유석 씨가 비트겐슈타인을 계승할 그런 철학자가 될 의향은 없는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난감한 대답을 주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존 맥도웰이라고 지금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철학자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맥도웰 마음과 세계에 대한 서평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를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예, 일리 있는 평가입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현대 철학자는 적지 않죠. 다널드 데이비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이들보다 더 탁월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계승하거나 극복하거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의 분위기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토론했던 튜링 같은 사람들은 수학자이고 또 추리 철학에도 관심이 있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고 그 손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들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또 인공지능 같은 이런 문제는 오늘날 영미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젠가는 철학도 인공지능에게 좀 조언을 구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 예술을 만드는 시대가 올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안 했죠. 하지만 2022년에 그림 인공지능,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싸고 빠르게 질 좋은 그림들을 그려내는 노블 AI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제 생계를 위협받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2년 말에 그 세상에 나온 그 유명한 챗GPT 같은 것도 요즘에 한창 이야기가 많죠. 그 철학 인터넷 뉴스인 데일리 뉴스라는 이 철학 인터넷 신문에서 챗GPT에다가 이런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의 철학 과제들을 챗GPT에 입력을 하면은 어설픈 대답을 내놓긴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은 한 대학교 과제 기준으로 B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철학적 대답들을 내놓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철학조차도 사람보다 더 잘 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일수록 과장이나 과찬을 주의 있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광을 받으면서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기술이나 전문 개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거품이 꺼질 우려가 있어요. 유석 씨가 보고한 거하고는 달리 저의 판단으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던데요. 인공지능이 하나하나의 기술적인 약진은 이루어냈지만 사람의 경우처럼 지능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보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능은 현재의 기술로는 요원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도 듭니다. 사람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질적인 비약을 이루어내곤 합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춘기 때 고민과 방황은 뭐 일종의 쇼트 서킷, 기능 장애, 토럴 브레이크다운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작품에서 이를 벌레로 탈바꿈한 사람에 견주기도 했죠.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문학 작품이었는데, 사실 저를 돌이켜봐도 학교 공부에 매진해서 다른 학생보다 앞서 나가던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레이스에서 일탈해서 낯선 길로 접어들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때 제게 새로운 빛이 보이더군요. 인공지능도 그런 경험을 하면, 즉 사춘기를 겪으면 사람과 비슷한 어떤 질적인 도약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과연 사춘기가 가능한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자들이 말을 안 듣는 인공지능을
저의 부모님처럼 과연 그냥 놔둘까요? 고장난 거라고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카프카의 변신에서도 벌레로 탈바꿈한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리 3사를 가족들이 갖다 버리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그 AI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기술적 약진을 이뤄내긴 했지만 이게 너무 유행이나 단순한 한순간의 각광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답변이 재밌네요. 이게 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잘하거나 문제를 잘 푼다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뭔가 생각이 성숙해지듯이 그런 좀 폭넓은 관점에서 지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인간이 겪는 어떤 사춘기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에서 나오는 어떤 도약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가 좀 고민스럽다라고 하시는 굉장히 좀 재밌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사람하고 동등하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소위 말해서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들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게 원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교수님의 전공이 또 비트겐슈타인 이과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한 여러 업적 중에 심리철학에서의 업적이 크죠.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전통적인 데카르트식의 이원론 구도 의식하고 신체는 완전히 별개라는 그 이원론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심리철학적 돌파구를 열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사적인 감각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비판했는데 그게 오늘날 철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철학자가 선언적으로 있다 없다 혹은 가능하다 아니다를 말할 권리나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이죠. 다만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의 연구로는 강인공지능의 실현은 유언한 것 같습니다. 방향 전환에 해당하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내다볼 뿐입니다. 능력치를 제고시키는 면에만 관심이 있는 현재 인공지능 개발과는 다른 물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철학자가 미리부터 선언적으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오히려 공학자들의 작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연관 짓자면은 단순히 능력치를 개발하는 것 이상의 어떤 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도 든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 인공지능 바둑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특히 이세돌을 하고의 바둑 그 대회에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바둑 기사들이 아 내가 두는 바둑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인공지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학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는 날이 도래하게 되면 사람이 철학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사람의 철학 인공지능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가 예측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독선이나 오만이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의 철학에서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저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을 때 어떤 바둑기사는 우주풍에 바둑을 둔다. 또 어떤 바둑 기사는 바둑이 두텁고 호전적이다. 뭐 이런 레토릭들, 수사들이 빛이 바래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바둑 이론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지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게 되는 날 철학에서도 아마 인간 중심적인 거품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혹은 그로부터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의 진정한 엣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사실은 좀 의외의 대답이시네요. 교수님께서 과학주의를 항상 비판하시는데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사람의 철학에서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람의 철학의 엣지가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게 뭔지를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하시는 건데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언젠가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게 되는 날에 인공지능한테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유익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네, 저는 철학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그거는 지구의 외계인이 나타나는 곳에 견줄 만한 센세이셔널한 일이죠. 근데 챗봇과 나눈 대화들을 살펴보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더라고요. 제가 나눴던 대화도 그렇고요, 챗봇하고. 그냥 질문자가 사용한 문장들이나 표현을 적절히 재구성해서 답변처럼 보이게 해서 출력하는 정도인데 이걸 진정한 대화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 챗봇하고 대화 잘 안 합니다. 너무 그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로부터 어떤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겁니다. 사람한테도 배울 게 많은데 사람과는 다른 인공지능에게서도 배울 게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철학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네요. 인공지능으로부터 철학을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저희 준비했던 대화가 여기까지 내용인데 혹시 뭐 어떻게 진행할까요? 더 질문을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는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차례이십니다. 그 오늘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토론하실 거 있으면 자유로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박덕성 선생님 저쪽.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밌는데 저는 일단은 로봇 인공지능도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면 인간이 진화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실제로 엄청난 시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 수억 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불과 한 10년? 이 정도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알파고가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진화 속도로 본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따라서 사람이 철학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이 철학하는 것은 서로 상보관계에 보완적으로 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인간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간단한 건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발전하고 인공지능은 또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의 입김을 받아서 또 발전하고 서로 상보관계를 발전해서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서로 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말을 뭔가 하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아지지 않을까 서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몇억 년이 아니라 빠른 기꺼야 한 7, 800년 예를 들면 안에 이 사람이 인공지능인가 이 사람이 인간인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박 선생님의 그 가설을 처음으로 학계에 알린 사람이 앨런 튜링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포함한 어떤 테크놀로지에 그 지능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서로 장막이 쳐진 상황에서 그 뭐 채팅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이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겠다 사람 같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을 받은 그 프로그램이나 기계는 지능을 갖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튜링 테스트이죠. 그리고 실제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튜링상을 시상을 해서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에게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근데 저는 튜링상을 받았다는 그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읽어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던데 뭐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데사 출신입니다. 유진 구스트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저도 거기 가봤는데 반갑네요 하면서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데사 그 고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유진 구스트만이 고향이긴 한데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말이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진 구스트만을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래머가 미처 거기까지는 그 작업을 못 해줬는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안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 즉 언젠가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아질 말이어서 사람의 지능인지 인공지능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처음으로 좀 학술적으로 다듬어 본 게 튜링의 그 초창기 논문이고 우리에게 튜링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도.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시죠. 네, 박오병 선생님. 저는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가 입력했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입력하는 거고 기존의 계산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계산을 일단 그대로 그 입력한 그 계산 공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람이 계산보다 기계가 하니까 간단한 계산은 뭐 거의 비슷하게 사람도 컴퓨터처럼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계산이나 뭐 아주 긴 계산 이건 사람보다 당연히 그 속도가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절약을 하고 아주 그 긴 실험이나 이런 것들 절약하는 데는 당연히 뛰어나지만
전혀 새로운 거, 그 창조적인 거, 이것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특히 철학의 문제 이런 것은 기존에 누군가가 입력한 대로 답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림을 그리고 뭐 기존에 뭐 하는 것도 다 기존에 누군가가 기존에 아는 지식을 입력한 거예요.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알았던 것도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간에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거고 알파고가 뭐 저 이세돌을 이기고 이것도 당연히 사람보다 뛰어나죠. 한 번 입력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서 그 논리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에 한 번 진 적이 있죠. 알파고가 그것은 그 좀 맨 끝에 바닥에다가 이제 바둑두를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왜 그랬는지 압니다. 그게 저 사카다 에이오라고 그 60년대 초중반에 그 세계 바둑을 풍미한 그 사람이 바둑에 그 묘어라는 거에 그 사람이 수가 거기에 놓는 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게 넣는 게 묘수였어요. 그것을 아마 입력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묘수라고 놓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세돌이라고 볼 때는 터무니없는 수였기 때문에 이제 진 거죠. 자기가 기존에 입력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창조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단정할 권한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 기술의 그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열어두는 정도고요. 아까 그 유석 씨가 보고했듯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하고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짓는 AI가 나왔다니까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문학 분야에서까지 AI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여러분 그 AI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보다 그 AI 문제를 그 앞으로 성천 아카데미에서 철학적으로 다뤄봐야 하겠네요. 역시 AI에 대해서도 철학을 다루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텍스트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못하면 탁상공론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박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단정적인 선언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시죠. 네, 선생님.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 AI가 그 인간과 같은 동일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까지 인간의 그 두뇌 내지 이성이 발달해서 AI에게 그걸 입력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감정을 입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이 AI의 그 입력이 가능하다면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AI와 인간이 언젠가는 AI가 인간이고 인간이 AI가 일치하는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감정을 입력을 감정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AI가 감정에 대한 이해를 입력이 막 다 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감정을 가지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답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계실까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뭐 인지과 협동 과정에서 그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이런 베네핏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 AI의 감정을 임플랜트할 수 있는 것 이런 문제가 물론 현재 그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로서는 말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열리는 문제인데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게 그 저 스스로에게 철학하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됩니다. 감정이 뭔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 현대 인문학이 그 명확한 그 자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를 그 기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인문학적인 탐구가 선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 오면 그 고중세 근대까지와는 달리 감정에 관한 그 철학적인 탐구가 굉장히 깊이와 폭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그것도 AI와 그 인문학 혹은 철학이 같이 가게 된다는 박득성 선생님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AI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AI의 지능이 뭐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 자신에게로 그 회귀되어서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성 혹은 지능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로 네, 승화가 되는 거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보시죠. 네, 박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이화여대에서 지금 명예 교수로 계신 박태현 교수라고 그 화학과 쪽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 여론이 예, 맛의 시각화를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가능성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맛의 시각화의 과정에 보면 글자부터 이게 이제 AI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국장을 먹고 있으면 미국이든 뭐 영국에 런던에서 안 그러면 뉴욕에서 야, 그 친구가 너 지금 뭐 먹고 있니? 나 청국장 먹고 있어. 청국장이 뭔데? 그럼 이제 칩을 꼽으면 그 손으로 연결돼서 청국장의 냄새와 맛이 그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친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맛의 시각화의 개념입니다. 내용이고 그게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왔다. 그 말씀을 이제 박태현 교수가 그제 저희들 강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와 지금 연계시켜서 그 맛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각으로 느낄 수 있는 미각, 촉각, 시각, 뭐 청각 등등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각을 감정과 연계시켜서 지금 말씀을 해보면은 그 감정의 시각화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표현을 쓴다면 저는 뭐 언어에 대해서 잘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저는 지금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안에 있는 그 돌기들이 뇌와의 연결되어서 뇌에서 어떤 고속도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시각화가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그걸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AI가 그런 인간에 대한 감정을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원자, 분자 단계까지로 간 분석을 통해서 세포의 분자, 원자 단계까지 가서 그게 이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욱 선생님. 잠깐만. 뒤쪽.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에 금방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뇌과학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뇌과학의 일부 조그만 그 단서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뇌가 그러면은 무슨 인간의 뭐 특별한 그 기능인지, 뇌가 이 물질 아닙니까? 어쨌든 이 뇌의 물질이 연구가 돼서 다 분석이 다 되면, 그다음에 그걸 갈아 끼우면 그 AI가 되는 거 아닙니까? AI보다 더 올등 더 나은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메바부터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 왔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메바를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아메바였는데 그걸 모르고 야 감정이 있잖아, 지능이 있잖아, 이성이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생물의 발달사에서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그걸 이제 인간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나는 독특한 인간이다 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 AI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은 뇌를 가지면. 그래서 인간의 그 뭐랄까 존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아마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적어도 22세기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게 반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해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만 거기에도 과학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 말입니다. 심지어 석가모니는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하셨죠. 일체 개고. 고통이 뭔데? 뭐 신경 생리학에서는 간단히 정의합니다. C-fiber excitation. 우리 뇌의 어떤 C-fiber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련이 일어날 때 고통이 일어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석가모니의 고통에 대한 사유와 좀 결이 좀 다르죠. 어떤 퀀티티 혹은 로컬화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퀄리티,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체 개고에서 그 고통이라는 말의 코노테이션은.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그냥 그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은 C-fiber excitation. 뇌를 연구하면 인간에 관한 모든 감정과 지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인문학은 그냥 헛짓거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죠. 인문학과 과학의 그 발달은 서로 같이 가야 되고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너무 과학이 좀 앞서 나가서 모든 게 다 과학에 의해서 다 척척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게 과학주의의 그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분 선생님께서 그런 루머를 퍼뜨리셨다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도 그런 위험성을 캐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그분들 앞에서 제가 대놓고 대선배들인데 그 저의 그 아쉬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 역시 그 인문학에 대한 그 이해 여지가 별로 많지가 않으시고 본인들이 하시는 작업에 대한 확신? 제가 보기엔 과신이 너무 지나쳐서 이걸로 다 끝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이제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두 양쪽에서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과학적으로만 모든 게 다 됐다 그래도 허전하고 또 인문학이 다다 하는 것도 뭔가 뭐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교수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격차를 계속 그 줄여 나가는 게 예. 앞으로의 인문학과 그 과학의 과제이기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그 과학사가이자 문화 연구가인 C.P. Snow라는 학자의 이야기이죠. 두 개의 문화, 즉 과학 문화와 인문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서로를 존중해줘야지 건강한 방식으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가설인데요. 저는 스노우의 학설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는 이상하게 과학이 그냥 모든 게 일방적으로 다 잠식을 해버려서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여지가 사라져버리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하이데거의 그 생전에 그 인터뷰 동영상을 보았는데 하이데거의 서재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갑자기 하이데거가 서재에서 시집을 한번 꺼내더니 그 시인이 아마 그린팔처였던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를 이렇게 찾더니 이런 19절을 읽어주시더군요. 하이데거가 다른 분이 아니라 마르틴 하이데거가 인문학은 어떻게 죽는가?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학을 닮아갈 때 인문학은 죽는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부터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것과 그냥 과학을 수용해서 따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하이데거가 그 꺼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시의 저자는 인문학은 과학을 흉내내다가 고사하게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구절을 읽어주던데 하이데거가 상당히 제게는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두분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일단 그 유석 선생님이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씩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 이게 세대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애들한테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는 특히 또 기계치인도 하고 이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그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수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 선생님이 그런 인공지능 질문을 세 가지 진화했을 때 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에 대한 걸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 빠른 시기에 위기감이나 혹은 어떤 예감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 여전히 저희 애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제 자신의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저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인공지능만 나와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계속 그래서 저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철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존재고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주입된 그거에 대해서 그 주입된 그 자료를 가지고 더 나은 그 앞단계의 알고리즘으로 더 나아갈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새로운 질문을 꺼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그 이 과학 발달에 대한 이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질문을 해야지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지 답 찾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 철학도 철학은 더더욱이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이게 발달과 사고 발달과 우리가 인간 발달의 이것이 그 과정이라고 그 과정에 또 중요 방점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질문이 조언을 구하는 것, 조언을 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인 인간이 계속 질문을 하고 하면은 대답은 해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단답형 우리가 딱 문제에 대한 수많은 관례로 뻗어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은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대등하다든가 인간을 뛰어넘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유석 씨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저도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느낀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은 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20, 30대 세대들은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만 해도 인공지능이나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일으킬 어떤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철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철학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수님께서도 과학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고 저도 제 철학적인 관점도 과학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저는 과학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인문적 가치를 존중해야지 인문학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정말로 과학주의적인 담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에 들어가서 그 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비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던지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5분 휴식을 갖기 전에 좀 사람 냄새 나는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하고 지난주에 영미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석 씨하고 제가 토론을 할 때 기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비켄슈타인도 아주 특이한 기인에 해당하고 그와 맞상대를 했던 튜링이나 길델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특이한 엄청난 캐릭터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에도 고전 음악의 20세기 기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두 사람 피아니스트는 아르투르 베네딕트 미켈란젤리라는 피아니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세르주 첼레비다케라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도 실황인데 일단 연주를 여러분이 저와 같이 들어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나눠보고 이제 15분 휴식을 갖기로 하죠. 저는 아벨의 피아노 주곡 중에서 두 번째 악장을 여러분에게 준비했는데요. 등장하는 미켈란젤리와 첼리비다케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미켈란젤리는 마치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그런 호스를 품어내고 첼리비다케는 심지어 지휘를 하다가 곡이 끝날 때쯤에 청중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퍼럭 화를 내는 장면이 그대로 동영상에 등장합니다. 이건 방송사고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저와 같이 들어볼까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곡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1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